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또 교회를 탐방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오래간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늠름하고 씩씩하게 첫 휴가를 잘온 우리 택민 형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군생활하고 이제 첫 휴가죠? 아, 네, 맞습니다. 워낙에 우리 과묵한 친구라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해병대 규호 청년도 왔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죠? 아, 그건 우리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친구가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늠름하게 잘 복무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생의 한 점을 잘 씩씩하고 피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아, 귀하고 귀합니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년 전에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 하는 것이다. 잘 살려고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다. 잘 죽으려고 할때잘 사라지는 것이다. 잘 죽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잘 죽으려고 할때잘 사라지는 것이다. 100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는 시간과 이 세상을 떠난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는 남은 나의 핏줄들, 나의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이웃들을 통해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시간을 죽음을 준비하는 삶으로 의미 있게 매 순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잘 살기 위해서 차근차근, 아니죠, 참, 잘 죽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고별 식사를 하셨고,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고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 고별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고별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도, 중보, 부탁, 참으로 귀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하면서 각 가정을 다녀보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가정도 있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와 기쁨의 기도 제목도 있고, 절박한 간청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너나 할것 없이 한결같은 기도 제목은,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가정의 건강과 평안입니다. 기도 중에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는 청원 기도라고 합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 간청, 청원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더 명확하고
핵심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17장의 긴 기도 중에 두 가지의 청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명확한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드러나 있고 그 대상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전에 한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청원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청원 기도 두 가지를 미리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청원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7장을 예배 드리러 오셔서, 먼저 오셔서 17장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이 17장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1부 들으시는 분들은 말고요. 2부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단어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17장이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이 26절 중에 이 단어만 무려 35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장 전체 내용이 기도이고 그 대상이 그들로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생략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17장 내내 계속해서 그들이라고 정확하게 짚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공동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신앙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당부.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하셨던 당부가 뭐였냐면 믿음, 소망,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에도 용기를 내서 이겨나가라.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당부를 한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그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 남아서 중간길을 살아가게 될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날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그들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중간길을 살아갈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이 말씀,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서 이 기도를 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공동체들이었기에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이겨나가라고 요한복음을 위해서,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더불어 의논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거기서 효율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유지를 받아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서로 서로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위로하라. 곳곳에.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바로 이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모두 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의미 없이 모여 있다면, 저마다 자기의 욕심으로 모여 있다면 그것은 군중이라고 합니다. 군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전궁은 군중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멘.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그렇다면 군중이 아니라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 역할에 따라 팔이요, 손이요, 다리요, 이렇게 몸의 일부인 것이죠. 그것을 바로 지체라고 부르십니다. 각 지체가 모여서 생명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각 지체가 모여 있다고 다 생명체는 아닙니다. 죽은 몸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시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체가 아니라 생명체가 될수 있을까요? 시체가 아니라 생명체가 되려면 이몸 가운데 무엇이 흘러야 합니다. 무엇이 흘러야 되나요? 피가 흘러야 합니다. 심장의 박동으로 혈액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군중이 아니라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흐르는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피가 흐르듯이 교회 안에도 무언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상은 시체요, 군중이 아니라 생명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 흘러야 하는지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청원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노란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청원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청원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이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고 뭔가 서로 흘러가는 것이 있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세상은 그럼 하나가 될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면 보통 강력한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토론을 중심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의 논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수결에 따라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저마다의 이 수익의 논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방식과 교회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는 이유이자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이유이자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수익입니다. 유익입니다. 나에게 이익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세상의 하나됨을 분별하고 추구해야 할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 계속해서 너무 뜸을 들이는데 그럼 뭘까? 자, 힌트는 오늘 기도 제목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사이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는 빼고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교회도 서로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영화롭게, 영화가 뭡니까? 칭찬해 줌으로, 격려해 줌으로, 위로해 줌으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익이 나지 않을지언정, 비록 유익이 나지 않을지언정 계속해서 영화롭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영화롭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이죠. 따라서 교회요 생명체된 우리 사이에 흘러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흐를 때 우리를 보고 생명체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이다. 쭉 따라합니다. 시작.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칭찬으로, 위로로, 격려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조금 유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수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가 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공동체는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가족입니다. 네. 가족에서 좋으시죠? 네. 아, 정말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은 정말 스스럼 없이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부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가족인데 늘 항상 가까운가요? 그렇죠. 아니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너무 가까워서, 너무 잘 알아서 사실은 조금 더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시작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가족이에요. 성경에서도 갈등의 시작은 사실 가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핑계를 대며 책임 전가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부부였습니다. 근데 자식 문제 때문에 노년에 별거를 했다라는 주석 학자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로서 가족이었지만 상속권 때문에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었죠. 요셉과 열 형제들, 이 형제 사이가 어떻습니까? 가족이었지만 시기와 질투 때문에 평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그런데 역모를 일으켜서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됩니다. 이처럼 가족은 가까운 것 같지만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고 돈과 친지와 관계 등 얽히고 설켜서 사실 가족이 더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은 일 때문에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가족은 수익 때문에 모인 기관이 아닙니다. 가족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모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은 이것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아까 2장 19절의 말씀을 살폈잖아요. 좀 더 두 장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스스로 세워져 간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 늘 핑크빛처럼 달달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장에 관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할 때 늘 평안하고 늘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사랑은 과정입니다. 말씀 그대로 점점 성장,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즉 자기의 성향대로, 기질대로, 달란트대로 맡겨진 그 모습 그대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뭐로? 사랑으로요. 위로와 격려로, 이해와 배려로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움도 사랑의 한 종류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서로 다퉈서는 안 된다 라는 금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서로 다퉈서는 안 된다 라는 금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금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도 미워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사랑부터 미움까지 다양한 감정을 가족끼리 서로 주고받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애정과 사랑이 비로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이 가정은 사랑하는 곳이며 사랑을 배우며 훈련하는 곳입니다. 더불어 가정의 확장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확장판이라고 교회라고 하니까 사실 이 교회 안에 더 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와 같은, 또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압살롬과 이 다윗과 같은 부자 관계를 가진, 그리고 또 형제들, 요셉과 열 형제들, 에서와 야곱 같은 형제들의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냐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시작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는데 갈등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분명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장판으로 갈등들이 여러 군데서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국가 간 전쟁도 먼 나라와 싸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대개는 이웃에 있는 나라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대개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싸우는 거고 대개는 소그룹으로 자주 모이는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주일날 그냥 주일날만 오고 가면 갈등은 적습니다. 갈등하기 싫어서 그냥 주일날만 오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에서 그 갈등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 성숙도 성장도 사랑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니까 장맛은 절대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더 깊은 갈등들, 숨은 갈등들, 잠자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모습이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고 무슨 말만 해도, 무슨 행동만 해도, 심지어 무슨 표정만 짓고 숨만 쉬어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꼴보기 싫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훈련하자는 이 암묵적인 합의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생 성숙하고 성장은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했던 그 당부를, 그 기도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과 전문의 그 유은정 박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제가 변화시켜보자면 이래요.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라는 금기를 버리자는 거예요. 일단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울 수 있는 거 사실은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바라기는 싸울 수는 있는데 그걸 풀어 나가보자는 거죠. 성숙함으로, 성장으로 말입니다. 정말 사랑은요, 갈등과 다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풀어갈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많아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조금 더 참아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상하지 않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곳,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원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청원 기도 제목입니다. 고별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하세요. 세상은 합의나 어떤 결론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까지 그 일을 들이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결론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냥 더디게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합의나 어떠한 약자들의 돌아봄 없이 일을 이뤄냈다는 것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세계에서 가장 부흥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아, 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아, 그 교회 가면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교회야. 그 교회 가면 웃음이 넘치는 교회야. 이것이 바로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중간기,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 악한 세대,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길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친밀감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부부와 부부가 교회로서, 부모와 자녀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가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 교회가 수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안전한 공동체라는 암묵적인 공동체 합의 아래 이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더 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중에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전에 옥형교회에 부임했다고 했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옥형교회를 제가 부임하는 날은 7월이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죠. 그날 이사하는 날 직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탑차가 들어갈 수 없고 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그 교회는 이사차를 두 번 불러야 되는 엄청 복잡한 사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늦게 출발해서 이제 원하는 교회에 부임하는 교회도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8월에 출산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경차였어요. 민트색 레이였는데요. 그 차를 타고 2시간 넘게 충남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2시간 넘게 도착했는데도 도착을 못했는데 산을 꼬불꼬불해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택이 말로 다 못해요. 목회자가 한참 공석이었던지라 빈집이 표시가 납니다. 스티로폼 판넬로 되어 있고 조립식 건물인데요. 도배장판을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작은 방 두 개가 있었는데 한 방에는 책상을 놓고 한 방에는 장롱을 놓더니 자리가 없어요. 거실에 냉장고 놨더니 문 하나를 다 가려요.
싱크대가 기울어지는 것은 둘째 치고 문으려고 그릇을 놓으려고 봤는데 그릇을 못 놓겠어요. 안에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1층인데 우리 사택과 교육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밖에서 보면 사택이 엄청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택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교육관이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된 문이 한 문이 딱 두 개 있어요. 가운데 이제 주방, 교회 주방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 문들이 저런 방화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집 방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 집키 좀 주세요 그랬더니 집키를 안 주세요. 집키를 뭐가 필요해요? 지금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시골에서 다 열어놓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니까 젊은 목사님 가정이 온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교육관 한켠에 다들 옹기종기 앉아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평균 연령이 74세이시고요 아주 산속인지라 논이 평평한 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가 밭농사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릅 농사가 주 농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하셔가지고 허리 굽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런 어른들이 저희를 이제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늦어져가지고 아주 오후 늦게 이사가 끝나고 이삿짐 트럭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어른들이 저를 맞이해주신 어른들이 주변에 식당이 없으니까 저희를 위해서 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집에서 여러 각자 반찬들을 가지고 오시고 집에서 그 교회 주방에서 국을 해주셨는데 그 국이 진짜 맛있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같이 다 같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방충망을 하는 어떤 지나다니는 탑차 기사분이 오세요. 그 마을은 때가 되면 돌아다니는 탑차가 있어요. 생활용품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차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사를 하는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방충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권사님이 불이 나게 부른 거예요. 가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불러서 방충망부터 우리 목사님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단추를 그렇게 잘 끼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랬지만 그분들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들과 함께 잘 살아야겠다는 이런 것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4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날 저희가 이사했던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사는 지역도 알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바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 나눔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7년 8년을 사역하셨던 윤재민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다리를 잘 놔주셔서 가까운 곳에 안성에 고3교회라고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6월 첫째 주에 이제 부임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목사님께서 오래 사역을 하시던 분이라 이제 은퇴하시는 것인지라 사택을 수리도 못하고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듣자 하니까 사택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장모님 한 분이랑 원로 목사님이랑 해서 도배장판이라도 제가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돌다 보니까 떠난 교회에서도 도배장판을 해준다는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당회가 소집되고 당회에서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다 되고 우리 교회에서 도배장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회에서 이 일을 논의하는데 당회에서 그래요. 우리가 그 도배 장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입주 청소도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입주 청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어제 이사하셨고 그저께 우리가 입주 청소를 했습니다. 사진들을 좀 보여주시면 네,
저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지금 우리 윤재민 목사님이시죠. 저 2층이 이제 지금 사택이에요. 제가 대신방 있는지라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청소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하게 모였는데도 남신도 여신도 모아보니까 무려 15분이나 모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만 급하게 모였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평생 그 첫날 이사하는 첫날을 잊을 수 없듯이 우리 윤재민 목사님도 절대 이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목회하는데 힘이 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요 앞으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에 또 국내에 멀리는 해외에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이 펼쳐질 때마다 여러분 섬겨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그 훈련의 장에 동참하실 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때 사랑의 훈련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말을 응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고 사랑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디 2023년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이 미래의 현장에 그런 사랑 이야기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김의 기쁨 알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며 마지막까지 당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여 사랑으로 하나 되라. 부부로서 교회된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서 교회된 우리가, 성도와 성도로서 교회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교회의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세대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믿음, 소망, 사랑 결단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잠시 조용히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기도까지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진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중판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겸손하게 교회로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전한 훈련의 장, 우리 전국교회와 우리 각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작년과는 다르고 어제와는 다른 더 성숙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가족들을 만날 때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해낼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여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 위에, 이제 군복무를 중에 휴가를 마치고 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